학생의 말에 대한 전면대적 시위로 교사님을 변경을 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, 이거는 그 전에 예, 담임이 얼마나 두텁게 신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. 지금 선생님들 학년마다 다 밴드에 있으시다면서 네,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 군부모라고 들어보셨나요? 군부모? 중대장들이 제일 업무가 군부모 관리를 그래서 군대 훈련소부터 밴드가 있어 몇 순대 몇 순대 애들 훈련하면 다 나와서 사진 찍어 이렇게 사진 제대로 안 찍어 군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중대장의 제일 업무가 소대장의 제일 업무가 학부모 관리인데 군부모 관리인데 우리도 학부모 관리 잘해야 되는 거지. 근데 그러려면 우리 딸을 전부 임실로 보차대로 집어넣는 게 세상에 전부 임실이라는 면모도 없고 지식이라고는 딱 한 가지 시집밖에 없어. 그런데 얼마나 정말 전정용해. 연락할 방법도 근데 저녁 8시쯤에서 중대장 안국의 대리입니다. 안국회를 맡게 되었습니다.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. 자기 전화번호까지 주네? 세상에. 전화를 누르죠? 그래. 그러니까 소위 대리들한테 배워야 돼. 그런 서비스도 돼. 그러니까 여보! 뭔가 3월 2일 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, 엄마들. 올해 다니면 또 어떤 걸 만나나. 근데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, 그게 문자 한 통. 아무리 바빠도 그날 다니는 아무 예입니다.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일과 시간 중에 전화 주세요. 그렇게 일과 후에는 안 돼. 나도 워라밸이 있어.